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소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올해가 말의 해입니다.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진혜미는 뭐 자들 아시다시피 한국에 온 지가 10년 된 중국 동포 가수입니다. 맞죠? 네.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.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는 그런 원년의 한 해로 삼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오늘 이와 같이 화려한 설맞이 진행이 콘서트에 막을 올리게 된 겁니다.